야, 아니야, 아니야. 다들 열심히 이렇게 일어나서 일하고 있는데 나라고 앉을 수 있나? 니들이나 앉아, 니들이나. 어? 야. 평소와 달리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이 영 어색하기만 한데. 왜 안 일하고 나가는지? 그럼 전 작업장 내부 좀 돌아보고 올 테니까 회장님이랑 신입사원들은 여기 좀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황 회장과 신입사원들만 남겨둔 채 예빈이 사라지고. 불안한데요? 어느덧 시간 놀러 홍보 행사가 끝날 무렵. 그때까지 하루 종일 꿋꿋이 서 있던 황 회장. 어쩐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다녀왔습니다. 하루 종일 다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근데 회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좀 다리가. 다리가 어떤데요? 피가 안 통하나 봐. 그것은 바로 신입사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몰래 넣었던 키높이 깔창 때문. 도대체 이게 몇 센치예요? 하루 종일 이 높은 걸 신고 서 계셨던 거예요? 이게 몸에 얼마나 큰 무리가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장시간 쉬지 않고 서서 일할 경우 온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척추와 무릎, 다리 등에 무리가 생겨 여러 통증성 질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장시간 서 있을 경우 발 뒤꿈치가 들려 몸의 중심이 자연스레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허리는 물론 전신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오래 서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은 다리에 생기는 질환으로 부종과 발바닥 통증, 무릎 관절염, 각종 염증 외에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생기는 하지정맥류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높은 굽의 신발 그리고 낮은 굽의 신발을 신고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각각 근육 피로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먼저 8cm의 높은 굽과 2cm의 낮은 굽을 신고 각각 10분 동안 서 있은 후 근육 피로도를 측정해보니 척추 기립근을 비롯한 대부분의 근육에서 낮은 굽의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높은 굽의 신발을 신었을 때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에는 낮은 굽의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각각 서 있을 때와 서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입좌식 의자에 기댔을 때 또 일반 의자에 앉아있을 때를 비교해보니 척추 기립근을 비롯한 모든 근육에서 서있을 때보다 의자를 사용했을 때 근육 피로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래 서서 일할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짬짬이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의자. 또한 정해진 위치에 서서 일할 수밖에 없을 때는 발바닥과 전신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휴식을 취할 때는 다리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서서 일하는 행동으로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것 외에도 잘못된 습관이나 동작으로 인해 목이나 어깨, 허리, 손 등에 이상을 일으키는 여러 행동들이 있는데 이처럼 신체 특정 부위의 근육이나 뼈의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통틀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부르며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주간판 탈출증이나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손목터널 증후군 등이 예속하는데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는 부적절한 자세. 두 번째, 무거운 물건을 자주 취급하는 무리한 힘의 사용. 세 번째, 장시간 쉬지 않고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경우. 네 번째, 손이나 무릎을 망치처럼 치는 접촉 스트레스가 있으며 다섯 번째, 지속적인 반복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나 동작의 공통점은 누구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행동의 특징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아 근골격계 질환의 주범이 되는 것으로
실제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잘못된 자세나 동작을 유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이 행동 특성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잘못된 자세나 동작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야, 변기수 씨, 딱 맞네 느낌이요. 바로 오세요? 네, 우리나라 특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느낌이 확 왔습니다.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 지국이잖아요. 동방예의 지국이다 보니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윗사람들 보면 허리를 숙여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허리를 숙이고 목을 숙이기 때문에 무리를 많이 줍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손만 들어 하이, 헬로 이러면 그냥 안 다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니까 아닌가 본데요. 생각처럼 안 되나요? 하여튼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습관. 정답은요, 지금 제 몸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릎 꿇고 있는 자세. 예,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면서 보면 이 무릎 꿇는 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없으셨어요? 없으셨죠. 이렇게 무릎을 꿇다 보면 이렇게 신경이 좀 눌려가지고 뭔가 좀 약간 정신격, 이 근골격계 그 문제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정답은 무릎을 많이 꿇어요. 요즘 웬만하면 안 꿇죠. 그렇죠. 난 요즘도 꿇는데. 일단 이 근골격계 질환, 요거는 편히 쓰려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양은 아시죠? 침대 문앞, 신북신한 곳, 그리고 굉장히 매트리스가 두껍고 누워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돌이나 딱딱한 바닥이죠. 이런 데서 보통 이 젊은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팔로 개고 옆으로 눕는데, 이게 보기에도 잠깐은 편한데 장시간 지속되면은 일단 이 억지로 고개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없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누워도 이게 저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입이 돌아간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바닥에 얼굴을 밀착친다거나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받칠 때 이게 한 10분, 20분 이상만 지속돼도 억지로 뼈를 꺾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정답은 바닥에 그냥 눕는 행위. 그렇죠? 이건 나만 뗀 것 같아. 한쪽만 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는 마루에서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서서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엎드려서 걸레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걸레질을 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예상된다는 거죠. 맞아. 정답은 정신입니다. 엎드려서 청소를 하는 습관. 이 생각보다 문제 좀 까다로운데요? 어려워. 여기 다섯 MC 분들 중에서 노홍철 씨가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 말을 틀을 보고 하죠. 예, 틀을 보고 평소 행동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네. 행동도 이렇게 한다고. 그런 생각. 급한 성격. 빨리 우리나라 설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정답만 말하겠습니다. 빨리 몰려. 우리 대한민국인들의 뭐든지 급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 특성. 빨리 하고, 예? 네? 빨리. 빨리 때려주세요. 없는데 급한 성격.